이제는 종목 살펴볼까요? 이 종목들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주들 볼 텐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엠게임은 지금도 4%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게임업체들, 과연 이 뉴스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임 규제였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뭐 성인들의 경우는 월 50만 원 한도로 해서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가닥으로 잡힐 수 있다. 이 관련한 발표가 6월쯤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어쨌건 관련 소식에 게임주들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FNF 보겠습니다. 지금 와 상승세가 대단한데요. 1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자와 그리고 뭐 오리털 파카, 다운 점퍼에 이어서 이제 신발도 이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뭐 얘기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FNF의 브랜드죠. 그 MLB가 빅볼 청키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브랜드, 이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이 운동화 나와서 아무튼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FNF의 브랜드입니다. 디스커버리에서도 신발 제품 버킷 시리즈를 내놨는데 이것도 잘 팔렸다는 겁니다. 흥행몰이 가면서 주가도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87,6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프존도 볼까요? 실적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45%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다.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공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골프를 치는 분들이 실내 연습장 찾았다고도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기 뭐 따지나요? 필드 뭐 그래도 봄철 되면 나가시죠. 그거보다는 가맹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서 1분기 실적이 늘어났다.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15%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는 골프존 움직임 또 챙겨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낙폭이 큽니다. 지금도 7% 가까운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꽝이었고요. 1분기뿐만이 아니라 2, 3, 4분기 다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호실적 속에 날아가는 종목도 있지요. 파트론입니다. 7% 넘는 상승, 거래량도 오늘 동반이 되네요. 호실적 기록하면서 4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거의 90%? 네, 가까이 뛰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호실적을 이미 주가는 선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더 잘 나와야 된다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LCC 관련주들 볼까요? 저비용 항공사들이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버렸네요. 그 중국 노선 말입니다. 어제 국토부가 중국 운수권 배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저비용 항공사들 중에서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그 노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곳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운수권 많이 가져간 이 항공사고요. 근데 제주항공은 지금 상승세가 강부합선에 머물고 있네요. 티웨이항공, 티웨이홀딩스는 지금 약부합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진에어는 아예 운수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또 주가 낙폭이 조금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LCC 관련주들 토대로 해서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는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카카오입니다. 어제 카카오톡의 채팅 그 목록 탭 광고의 시험 서비스, 그 외 카카오톡 대화창 나눌 때 아래 광고 이제 보여준다. 이러면 카카오가 가져가는 이익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범 서비스가 어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유저들에 한해서 말이죠.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 포인트인지 한번 챙겨봅니다. 주가 강하거든요.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AR 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것입니다. 뭐 이제 광고 매출 기대봐도 된다라는 거.
진짜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가상으로도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수급도 워낙에 좋고요. 최근에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이 정도로 들어온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채팅 목록에 광고를 도입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대화방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대화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목록을 또 따로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네. 이 맨 위에 상단에다가 이제 광고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범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일부 이제 테스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채팅 목록 창은 사실은 하루에도 보통 몇 번은 아마 대부분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많게는 맞아요. 뭐 몇십 번 이상도 보실 것 같고 근데 국내 카카오톡 실제 이용자가 4,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곳에 광고를 넣는다? 당연히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아마 광고주들이 이 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수익성 개선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내 광고 시장 회복도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PC라든지 5개 광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 저성장이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모바일 광고 시장이 특히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분기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120입니다. 그래서 기준치 100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보다도 개선된 상황이고 또 사업주들이 그 모바일 광고는 우리가 좀 많이 집행을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지수 봤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도 카카오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페이 투자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서 그 카카오페이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P2P 대출을 카카오톡으로 끌어온 것이다라는 건데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중개 수수료 수익도 수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는 와중에 신규 사업도 어느 정도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주가 상승 설명이 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카카오가 사업은 정말 다양하게 펼치면서 그래서 돈 되는 사업이 무엇인데 여기에 의문점이 찍히면서 매번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들어올 만한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단기간 많이 올라온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워낙에 좋고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차트를 길게 보면은 하락폭이 그렇죠. 워낙에 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역시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항공 쪽이요.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에 이제 중국을 오고 가는 그 노선을 그동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 있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제 일부 가져가게 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항공권 싸진다면서요. 뭐 좋긴 한데 투자 측면에서 주식 투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 주수가 잡히긴 했는데 해당 업체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오늘 이게 소식이 나오면서 초반에 급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LCC 관련주에 좀 물렸던 그런 수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TA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었던 가격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을 만한 이제 매물대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본전 매도 심리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나온 이슈는 이제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대형 항공사보다 LCC의 배분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것이고 중국은 단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편의보다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LCC의 이용률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또 중국과 한국 간 실질적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신규 노선이 아마 여름 성수기부터 그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실적 개선 효과는 하반기에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LCC 업체의 실적 개선 가시성도 확실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번 배분으로 LCC의 중국 노선 비중이 기존의 10%에서 28%로 한 3배 정도 크게 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시적인 여건들 뭐 예를 들면
환율 상승, 유가 상승 이런 부분은 사실 항공주에 웃어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대체 요율이 많아지는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노선 같은 경우 일본이나 동남아 대비해서 노선 대비 경쟁 강도가 좀 낮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흐름은 맞으니까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선 확대에 따른 수혜에 따라서 LCC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승 탄력도를 다 줄인 업체들이 많지만 향후는 기대를 검집하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좋아요 갈까요? 네, 그래서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어떤 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노선 모멘텀에 의해서 뽑자면 아무래도 제주항공이랑 TA항공이 그 35회 정도의 노선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은 노선을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가장 괜찮다고 보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인 TA항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그러니까 8,500원대 매물대에서 부딪혀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 초반대는 신규 접근하기에도 매력적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LCC 관련주 좋고요. 그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트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해 들어서요. 한동안 참 잘 나갔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참 아픈 기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파트론, 이제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적으로 주가를 증명했다. 이런 분석이 이제 증권사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역시 뭐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이라든지 뭐 A시리즈에 이 멀티카메라가 도입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 파트론이 이제 휴대폰 부품을 좀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뭐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멀티카메라를 채택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은 최소 트리플 카메라 이상이 도입될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뭐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 카메라 모듈은 이제 VR이라든지 뭐 AR용 카메라 아니면 자율주행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확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해서 스마트폰에만 꼭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네. 변형하거나 개조하거나 하면 자동차에도 붙이고 뭐 다른 기계에도 붙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확장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뭐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전체 필터의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전체 성질을 이용해서 신호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차단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통과되도록 조절하는 필터인데 기존의 필터 대비해서 성능이 높고요. 또 높은 주파수에 쓰기에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절한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출 확대도 기대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은 그 지문 인식 사업도 파트론이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그 지문 인식이 정전식 그러니까 정전기를 인식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지문 인식이 지금의 이 정전식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광학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학식은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이용한 건데 빛에 반영된 지문 영상을 원본 지문과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비용이 정전식보다는 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따른 그 지문 인식 모듈 부분의 성장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확 올라버렸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 의견에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 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 전고점 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듯 말듯하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마감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차라리 이 종목이 최고가를 찍고 가면은 그때는 신고가 따라잡기 전략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가였던 한 15,500원을 상향 돌파하는지 뭐 그 부분을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봐야 할 구간들이 분명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투자 의견은 좋아요입니다.
차트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점검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MTN에서 뭐 상담 관련한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 종목 오늘 사도 되냐고 그렇게들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내려가고 실적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지금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해소되기 전에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전년 동기 21%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재료비 인상, 뭐 R&D 비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 실적 계속 본격화된다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2분기 이후의 전망도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항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니까 결국은 완제기가 잘 팔려야 되는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최근에 그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도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수주 예상치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 고평가 우려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해서 PER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 PER이 지난 15배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실적을 잘 잡아도 PER이 20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기술적으로 많이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 대비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팀장님, 저 위에 부분에 수급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계속 쭉 올라가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제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을 보고 아주 긴 시각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투자 기간을 정말 한 2년, 3년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기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라는 부분이 있고 당분간 국내에서 적어도 한국항공우주를 위협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긴 시각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뭐 2분기엔 개선될 것 같다라고 보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2분기에도 어닝쇼크 아니면은 실적 기대치 이하 가능성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좀 부진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이게 방산업이 주요 모멘텀이잖아요. 네. 근데 방산 부분의 신규 수주도 예전만 못하고 지금 뭐 북한과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방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앞으로도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투자 의견을 제가 나빠요를 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예.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잉카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샀었던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오늘 기술적으로는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좀 더 보유를 해보자. 다만 이제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관점에서 글쎄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탑픽 하나만 꼽을게요. LCC 관련 주간에 티웨이 항공, 또 카카오, 파트론 셋 중에서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는다면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되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탑픽으로 카카오 제법 자주 올라요, 요즘요. 내일장 탑픽으로 또 카카오 올려놓고요. AR 인베스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